예, 열왕기상 14장 함께 읽으실게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등 뒤에 버려두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 가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남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을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제가 너무나 아끼는 대학교 후배인데요. 영화 배우이기도 하죠. 한성룡 씨 작품 씨라고 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네요. 한성룡 작품 이름은 한이진님으로 바꿨는데 저 후배가 불렀던 노래 작사도 직접 한 걸로 아는데 들려드릴게요. 너무 잘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도 있고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신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대와 처음 올랐던 산길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 고백했던 그때 수줍게 웃었던 예쁜 천사네요. 그때의 그대 따스한 손길 내 뺨에 닿았던 당신의 손길 당신만이 좋아서 아무것도 내게는 보이질 않죠. 사랑을 배워줘 처음 느낀 사랑
1983년 11월 21일에 태어난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